고유한 선수와 이대원 선수의 경기입니다. 고유한과 이대원 두 번째 경기 1라운드. 앞머리는 절묘하게 시야를 가리지 않을 만큼만 길은 네. 그런 어떤 라이트 다 들어갑니다. 고유한 자 뒤로 빠지는 이대원. 대원 선수가 네. 지금 업라이트 자세로 그렇죠. 머리 움직임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네. 얼굴에 너무 많이 맞습니다. 다시 라이트 휘청거립니다. 이대원 이깁니다. 고유한 라이트 이대원 다시 라이트. 자 이대원은 이대원은 안면가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한 타격전입니다. 고유한 선수가 굉장히 좋은데요. 신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올려치는 펀치가 굉장히 날카롭군요. 자 지금 고유한 선수는 본인의 뒷손으로 받아칠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고요. 네. 다시 들어가는 고유한 라이트. 역시 키가 큰 이 대원 선수는 네. 본인의 킥게임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라이트. 오우 지금은 잘 피했네요. 고유한 들어옵니다. 외모랑은 전혀 다른 지금 경기 내용이에요. 킥 공격 두 번 들어갑니다. 이대원 떨어지면서 라이트 다시 가드 바깥쪽. 아 역시 네. 크고 길고 사이즈가 큰 아 지금 또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면의 허점은 대원 선수가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어떤 킥 공격에 대한 허점은 고유한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지금 KO 당할 수 있는 상황. 지금은 휘청거렸습니다. 좋습니다 대원. 자 고유한 선수는 좀 가드를 계속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킥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자 이대원 선수가 지금 초반에 크게 네. 허용한 이후에 계속 좀 뭐 페이스를 잘 가져가는데요. 그렇죠. 어쨌건 키가 작은 고유한 선수는 저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올려칩니다. 들어가면서 큰 공격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네. 이 고유한 선수이고요. 고유한 선수는 계속 지금 턱이 들려있어요. 그만큼 이대원 선수 얼굴 쪽을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대원 하이킥. 오 지금 들어옵니다. 이대원 킥 공격 떨어지면서 로우킥. 다시 양선욱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유한 아 본인의 거리를 네. 본인의 어떤 다리 길이를 이 거리 싸움에 잘 활용하고 있는 이대원. 페이크 모션 다시 라이트. 고유한 다시 라이트. 오랜만에 큰 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고유한 좋았죠.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파이터의 대결입니다. 마지막 2라운드 들어옵니다. 다시 라이트. 자 적극성을 보이는데요. 다시 라이트 맞았어요. 오 하이킥 흔들립니다. 고유한 다시 이대원. 엄청나게 잘 피하는데요 고유한 선수. 고유한은 2라운드에는 1라운드 초반처럼 이 압박 전략 난타전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대원 선수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대원의 킥 템포나 타이밍을 주지 않고 네. 계속해서 펀치 앞세우면서 이 이대원 본인보다 크고 더 테크니컬한 이대원을 흔드는 게임을 가지고 나온 지금 고유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계속 거리를 유지하면서 체력을 좀 비축했습니다. 고유한 다시 라이트 치고 빠집니다. 카운터 좋았죠. 복부 지금 피하면서 자 일단 공격은 하지 않았고요. 고유한 계속 킥 공격. 이대원 고유한은 본인이 상대를 이제 케이지에 몰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네, 라이트! 들어오는 이대원을 노렸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이번엔 이대원! 피하면서 고유한! 다시 일어섭니다! 위험했습니다. 아, 정말 재밌는 게임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배우 대 가수의 대결. 네. 자, 지금 본인의 앞발 로우킥으로 거리 좁히고 뒷손 노려봤지만 여의치 않았던 네. 고유한. 다시 로우킥. 다시 라이트! 주먹밖에 없다는 건 분명히 이대원 선수도 알고 있어요. 라이트! 아 들어가다 맞았어요. 고유한 양손욱을 한번 치고 빠져봅니다. 아, 킥공격 걸렸고요. 자 피하면서 지금 이렇게 잘 피하고 지금 반격도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1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관중들은 두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로우킥 라이트 고유한 마지막 힘을 쥐어짭니다. 이대원 다시 왼손 공 올립니다. 자 어떤 선수가 이겼을까요? 판정 결과 양 선수에게 다시 한 번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박수와 감사. 네 많은 네. 박수를 또 팬들에게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 결과는요 심판 판정 2대0으로 레드클로 이대영 선수의 승리입니다. 심판 2대0의 판정승, 레드코너의 이대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이대원과 한선랑. 한선랑 선수는 사우스포네요. 네. 아, 무릎킥. 가볍게 그리고 긴 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1분. 자, 지금 다시 킥입니다. 하이킥 올라갑니다. 이대원, 하이킥 들어갔습니다. 한선랑. 언제든 킥으로 머리를 노릴 수 있는 지금 이대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옵니다. 자, 지금도 하이킥! 이대원! 자, 위기 한선랑. 자, 마지막에 붙었는데요. 자, 킥 공격, 라이트까지. 자, 피하면서 환경. 킥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좋아요. 자, 스핀킥 그리고 바디 들어왔습니다. 이대원 다시 한번 바디. 자, 로킥. 자, 펀치 원투 한번 들어갔었고요. 한선랑 짧아요. 자, 이대원 적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니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도 지금 좀 체력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말하기가 쉬운 거지 또 들어가다가 큰 걸 허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꺼려지는 거죠. 자, 지금 자 경기에서 베스트 펀치가 나왔습니다. 네. 한성랑 선수의 베스트 펀치. 자, 들어오는데요. 한성랑. 아! 너무나 멀리 떨어지셨어요. 이대원. 라이트! 맞았죠. 네. 이렇게 모든 라운드가 정리가 됐습니다. 많이 체력적으로 네, 힘든 모습 한선랑 선수. 두 선수의 경기 결과는 이제 판정으로 갈 텐데요. 연예인 스페셜 매치였고요. 오늘 9경기 가운데 이제 7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데뷔전을 가졌던 한선랑. 레드코너 이대원 선수의 승리입니다.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3대0의 판정이 나왔네요. 이대원 1라운드입니다. 로킥 겐지. 아, 지금 기다렸다가 왼손으로 하나 해줬는데 아, 지금도 밀려요. 니킥 들어옵니다. 이대원 인사이드 킥. 수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네. 들어갑니다. 니킥 들어갔어요. 화이트 이대원. 자, 더 이상 뭐 1라운드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자, 니킥 같은 경우 바로 턱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네. 자, 쇼트 같지도 않죠. 지금은 와. 킥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대원 선수가 왼손을 쭉 뻗고 있으면 네. 켄지 선수가 도저히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이대원의 킥. 지금 하이킥. 다시 하이킥 올라갑니다. 켄지도 터프합니다. 네. 지금은 하이킥 들어옵니다. 그 펜스를 등지고 있으면 안 되죠. 케이지 중앙쪽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가드 바깥쪽 하이킥.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다운이에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계속 누적된 하이킥의 이 파워. 지금은 살짝 빗겨 걸리지 않나 싶었는데 제대로 들어갔어요. 관자놀이 쪽에 정확히 들어갔던 이대원의 하이킥이고요. 보디캠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 정도 네. 들어가면 뭐 버틸 재간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일어서고 있습니다. 켄지 선수에게도 박수를. 경기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6경기 2라운드 2분 53초에 하이킥의 KO로 레드코너 이대원 선수의 2라운드 승리입니다. KO 승을 거두는 이대원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챔피언 벨트가 이제 이대원 선수의 허리에 타이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대원 선수. 예, 박헌준 대표가 축제 앞에서 축하를 해주고 있고요.